안녕하세요. 연세 닥터는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치아 교정을 하시게 되면 치아에 장치를 붙이게 되죠. 이렇게 장치를 붙이고 각종 철사들이 막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치아 사이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용 칫솔이 있고요. 교정용 칫솔은 옆에서 봤을 때 V자 형태로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교정 장치가 있게 되면 교정 장치에 위를 닦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금니 위쪽부터 앞니까지 양쪽을 같이 교정장치의 위를 닦는다는 기분으로 위쪽, 그 다음에는 교정장치의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부분. 처음에 위쪽 부분을 닦았다면 아래 부분에 칫솔이 끼게 들어가게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낸다는 기분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래 장치도 이쪽 면이 있겠죠. 치아랑 닿는 바깥쪽 면, 바깥쪽 면에 낀 부분을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이를 닦아준다는 기분으로, 자, 칫솔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장치와 장치 사이를 닦는다는 기분으로 기본적인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칫솔을 가지고 하는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 칫솔만 가지고는 이 사이를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장치와 장치 사이를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잇몸 사이, 치아 사이를 들어가기보다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장치와 장치 사이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교정하는 경우에는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잇몸을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장치 주변을 꼼꼼하게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일반적인 칫솔과 더불어서 치간 칫솔을 세워서 장치와 장치 사이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 끝이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 치실이 있습니다. 그런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어서 쭉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치실이 치아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빼주셔도 되고 장치 주변을 한번더 닦아주셔야 됩니다. 교정용 칫솔, 치간 칫솔, 그다음에 특수 치실을 이용해서 장치 주변을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장치 주변에 충치가 생기는 것도 예방이 가능하고요. 장치 주변에 잇몸 관리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정하실 때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입안 점막에 궤양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죠. 입안 점막에 궤양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닿았을 때 굉장히 쓰리고 아프기 때문에 아예 아파서 그쪽은 못 닦겠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러면 궤양이 생겼을 때그 궤양 주변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이런 투명한 왁스 같은 것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왁스를 콩알만큼 작게 떼낸 다음에 궤양이 생긴 주변 장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관리를 해주시면 궤양이 빨리 아물게 되고 궤양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쓸린다 싶으면 덜 쓸리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입안을 잘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입안에 이렇게 궤양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왁스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워터픽이라고 수압이 세게 나오는 장치가 있죠. 그런 장치를 쓰게 되면 치아 사이, 교정장치 사이에 남아있는 유분기라든지 당분,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치를 다 하고 나서 마무리로 워터픽을 사용하시게 되면 치아 사이에 구석구석 남아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최종적으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워터픽도 꼭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양치하시기 전에 덩어리가 큰 음식은 이렇게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빼낼 수가 있는 경우에 미리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교정용 칫솔로 장치 주변을 360도 다 돌아가면서 닦아주시고, 그 뒤에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장치와 와이어 사이를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치실을 사용이 가능하시면 그 특수 치실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끼워서 닦아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워터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사이, 장치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교정 중에 입안에 장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석이 급격히 많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충치가 장치 주변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충치가 생기거나 치석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세균의 서식처가 됩니다. 그런 세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치주염균들도 많이 번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가도 계속 잇몸이 붓고 빨갛게 변하게 되면서 내부에 있는 잇몸뼈까지 나빠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장치를 떼고 났는데 잇몸이 그 사이에 퇴축이 돼서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이 많이 없어져서 뻥뻥 뚫린 그런 느낌이 나면서 보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치아 주변, 장치 주변에 잇몸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좋은 교정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치과에 가시게 되죠. 이때 원래는 매번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매달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이라도 한번 들려서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스케일링을 꼼꼼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두 달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면 좀 자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장치 주변에는 치태랑 치석이 굉장히 빨리 생기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전체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잇몸 건강을 위해서 치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교정은 치아 이동이 될 때 잇몸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치아에 힘을 가하게 되거나 무리한 발치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 잇몸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잇몸 체크를 해서 교정력이 너무 과도하게 가해진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은 교정력을 약간 약하게 하고요. 잠시 장치 주변에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치에 붙어있는 교정용 와이어를 제거하고 잇몸 치료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와이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분이랑 상의를 해서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정 치료는 잠시 보류를 하고 잇몸 치료 먼저 진행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교정 치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체 치료 기간이 약간 길어지더라도 중간중간 잇몸 치료를 받아가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교정 치료 끝난 이후에 잇몸이 전체가 안 좋아져서 고생을 하시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아 주변에 잇몸 관리가 안 돼서 염증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그쪽에 잇몸이 붓게 되고 농이 차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치아가 이동될 때 교정력이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적절하게 치아가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이 되지 않고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잇몸 질환이 진행이 되면 잇몸 치료를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 중에 잇몸 관리법, 잇몸 치료를 과연 받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치아 교정 중이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양치를 꼼꼼하게 하시고요. 뭘 드시고 나서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치과에 자주 가셨을 때마다 계속 관리를 받으시고 잇몸이 좀 안 좋으면 적극적으로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잇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